오늘은 진짜 대 가짜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가짜? 랄랄랄랄랄레. 이게 진짜, 저게 가짜. 두둥, 여기 보면은 햄버거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와, 진짜 한번 뜯어볼까? 궁금해. 두둑두둑두둑두둑. 오, 이렇게 생겼어. 과연 얼마나 신기한 미니어처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완전 똥손이라서 망할 것 같아. 개개개. 죽는다. 안 망하거든. 두고 보자. 오, 두둑두둑. 오, 먼저 여기 있는 포장지 있잖아요. 이걸 다 잘라줘야 돼요. 이거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지금. 짜잔! 잘랐지요? 오케이. 다음은 이 감자튀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그만 케이스. 어? 아, 넘쳤어! 물을 부어서, 물을 한 번, 한 번, 두 번 부어줍니다. 두 번. 오케이. 와. 이 노란색 가루를 잘라서 부어줍니다. 조금씩 섞으면서 부어볼까요? 잘 안 섞일 것 같아가지고. 그럼 좋겠죠? 어? 아, 아니야, 한 번에 부을게. 이렇게 반듯하게 꾹꾹 눌러준 다음에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겠습니다. 두두두둥, 잘 있어라. 30초. 꺼내서 놓으면 짜잔! 근데 이게 감치라고? 한번 꺼내서 잘라볼게요. 잘 꺼내서. 오! 여기 있는 결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잘 안 잘려. 오, 잘린다. 이 정도? 오! 오! 감튀, 오, 감튀 같아. 오, 생각 외로 진짜 감튀 같네. 오! 아까 잘라놓은 감튀 종이 포장지를 붙여줄 건데, 여기 선 있잖아요. 여기 딱 맞게 테이프로 붙여주면 돼요. 두둥 두둥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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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둑.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세모 부분을 접어서 올리라 그랬지.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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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둑. 이 상태로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오케이. 오, 똑같아. 됐지? 여기다 이제 끼워주는 거야. 감자 튀김을. 오, 진짜 감튀 같아, 이제. 봐봐. 짜잔! 하! 귀여워. 오, 좀 비슷하네. 완전 비슷하지? 다음은 이거 고기 패티 가루로. 이 안에 진짜 고기랑 비슷한 성분들이 들어있대. 아주 조금. 후추 고기 이런 냄새? 맛이 아주 궁금하군. 아까처럼 물을 부어주고. 하나. 둘. 양이 매우 중요함. 두 컵 부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루를 넣고 섞어줍니다! 오! 이렇게 다 섞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고기 패티 이 중간에다가 넣어줍니다. 너는 일로 와야 돼.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다음 가루는 빵을 만들어줄 가루입니다. 아까 고기 만들었던 데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바로 슈르륵 물 두 컵을 넣어주고. 조금 많이 넣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가루를 부어주고 섞어줍니다. 좀 더 잘 섞인다 이거는. 오, 망한 건가? 아니겠지?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렇게 된가? 쪼로로로로로로로로. 한번 부어주고 쪼로로로로로로로. 여기도 해주고. 이 세 개 전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줍니다. 예쁘게 만나자. 굉장히 힘듭니다. 오, 우와. 오. 오. 이게 빵인데? 좀 잘라볼게요. 고기부터. 빵은? 엄청난 작업이군. 넌 도와주지도 않고 옆에서 그렇게 말만 하냐? 그럼 내가 포장지 만들게. 아니야. 넌 생각해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렇다면 응원의 방구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구방구 뿡뿡 방구방구 뿡.
이번엔 물 한 컵만 넣어주고 쭈룩! 마법의 가루 정체를 뿌리고 어? 이거 치즈다 치즈 치즈 냄새가 확 나네 섞어줍니다 치즈 색깔 노란색 두둥 오 이거 진짜 치즈 치즈 약간 그거 알아요? 뭐 뽀또 같은 그 치즈 그 냄새 과자 냄새 안에 들어간 거 그런 거 같아 근데 이거 만드는 방법 진짜 신기하다 봐봐요 이 네모 있잖아요 이게 치즈 한 장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넓이만큼 퍼주고 잘라주는 거예요 펼쳐줍니다 짜잔 네모 만들었지 이제 여기를 촉 잘라주면 어 치즈 완성 오 오케이 치즈 다음 이 빨간색 소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거? 누나 그냥 케첩은 집에 있는 거 뿌려 먹으면 안 돼? 안 됩니다 무조건 이걸로 해야 합니다 이씨! 가루를 붓고 물 두 컵 넣고 한 컵 두 컵 섞어주면 오 오 진짜 케첩 같아 자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햄버거 탑을 쌓아볼까요? 볼까요? 빵을 놓고 패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치즈 그 다음에 케첩 소스를 얹어줍니다 그 다음 다시 이거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올리고 빵을 올리면 오 햄버거 완성 두두두 도도독 타! 오! 햄버거랑 감자튀김 오 진짜 햄버거 같다 대박 진짜 햄버거 같지? 오 마지막으로 우리 콜라만 만들면 끝! 아, 전화다 어 엄마 왜? 응? 배고파 리온이도 있어 어 뭐 시켜줄 거야? 그러면 햄버거 아니 나는 치킨 어 리온이는 치킨버거가 좋대 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당탕! 뭐야? 난 치킨 먹고 싶은데. 아, 치킨은 버거 안에 들어있잖아. 그리고 지금은 이 햄버거랑 비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키키키키오 미키. 아하! 아! 개개개! 좋아! 그럼 버거 오기 전까지 마지막 콜라 만들면서 세트 완성하면 돼! 성공! 오케이. 아, 깜찍해. 이것도 콜라도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주고 꾸며줍니다. 꽉 쪼매야 돼 오케이 케이스에 물을 붓고 가루를 부어줍니다 오! 가루 나! 거품 나! 거품! 어디까지! 안 돼! 제발 그만! 오! 넘칠 것 같아 오! 보글보글 진짜 콜라 같아 우와! 진짜다! 우와! 이렇게 햄버거 세트 만들기 완성! 우와! 진짜다 이제 시식을 어? 왔나보다 햄버거 좋지요 햄버거 신난다 개비개 오 진짜 햄버거 가짜 햄버거 와 둘이 붙었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튀를 쓱 하 귀엽다 이게 가짜 이거 가짜 감튀 콧구멍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좀 신기하네 감자 맛이 나? 좀 딱딱한 진짜? 맛있어? 약간 감자 맛 나는 빵 같아 오 감튀를 찍어서 애기 감튀 케첩 맛도 괜찮아 다음은 진짜 감튀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건 아무래도 맛있지 오 다음은 햄버거 이거 반띵해? 아 누나 먹어 나 진짜 햄버거 먹을 거야 별로 맛없을 것 같아 아하 한입거리야 아 그럼 이거 내가 먹는다 맛있어 그거 참 신기하네 약간 천하장사 소세지 같은 느낌? 맛있어요 햄버거 맛이 나네 신기하게 키키키키오 미키 오 햄버거 맛이 나? 대박 아 콜라 대박 슈 햄버거
마지막으로 이 콜라. 오, 마셔봅니다. 오, 냄새 진짜 콜라야. 김 빠진 콜라 시큼한 맛. 자, 그럼 오늘이 진짜 대 가짜, 가짜 대 진짜. 우리 오키님들의 선택은? 진짜 햄버거가 좋았다? 가짜 햄버거가 좋았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미니어처 햄버거 만들고 햄버거 맛있게 먹기 대성공! 와, 뭐가 들었지? 엄청 예쁘다. 오,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남재은입니다. 비키 언니의 노래가 마음에 쏙 들어요. 제일 재밌는 영상은 천지급식이에요. 재은 올림. 오, 너무 귀여워. 너무 잘 그리잖아. 사랑해요. 아이비키. 저도 사랑해요, 재은이. 오, 푸카치. 그 다음 뭐가 들었을까? 뚜구뚝뚝뚝. 오, 우와, 팝이시다. 나 이거 만들고 싶은데, 수제 팝이. 이거 얼굴까지 있어, 얼굴까지. 그 다음에 말랑이랑. 오, 귀여워, 조그매. 팝잇. 감사합니다. 남재은오키님, 우리 예쁜 팬아트랑 편지, 그리고 팝잇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오, 랜덤 박스. 여기 팔찌도 있고. 편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예나오키라고 합니다. 저는 하루에 언니 영상을 5번씩 보고 있어요. 랜덤 박스 위에 팔찌가 있어요. 잘 써주세요. 채널 기다리고 있어요. 우와, 하루에 5번씩. 우와,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오, 백설아, 오비키, 스텔라. 왜 이렇게 그림 잘 그려? 그 다음에 이 팔찌는 제가 이렇게 예쁘게 차고 오늘 촬영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젤리 촬영할 건데 젤리 촬영할 때 한번 봐주세요. 이 팔찌 할 거예요. 우와, 안에 열어볼까요? 짠! 와, 마지막! 두두두두. 오! 우와, 글라스테콘가? 너무 예쁘다. 박예나오키님, 멋진 팬아트랑 그리고 랜덤박스 너무 감사합니다.